자, 하고 이제 마지막 남은 게 뭐예요? 링크예요. 네트워크. 요거 오늘 잠깐 할 거예요. 그래서 서로 간에 사이좋게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. 그거 지금 다시 한번 해볼 거예요. 네트워크를 할 거라서 다시 한번. 자, 일어나고요. 전부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이스테이션과 자, 아는 사람! 이쪽으로 흔들리는 거야? 자, 잡을 들어 볼게. 기지는 어떻게 냉장고에 넣을까? 냉장고에 어때요? 정답이에요. 또 그리고 벌떡 일어나는 거야, 손 들고.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백쩍 이러면 안 돼, 알겠지? 아랍은 우리는 글씨를 여기에서 어디를 읽어? 오른쪽에서 왼쪽. 아랍가는 어떻게 읽어? 왼쪽에서 오른쪽. 그러니 한번 볼까? 다른 나라의 문화를 잘 아느냐에 따라서 어때요? 콜라도 잘 팔 수도 있고 그 나라와 친하게 지낼 수도 있다는 거. 조금만 있어요. 쌤이 주시면 그냥 받아가지고만 있으세요. 말이야. 그러면 거기다 4점 쓰고 그 다음 설명하는 말. 20년 후에 여러분은 반드시 대한민국의 훌륭한 인재가 돼서 국익을 드높이고 국격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제 꿈을 이루기 위해서 꿈을 위해 확실한 목표를 잡고 꿈을 확실한 길을 잡고 그것을 통해서 확실히 꿈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그 꿈을 향해 갈 수 있다는 걸 확실히 느꼈어요. 꿈을 글로벌 리더가 되기 위한 방법을 배워서 매우 좋았고 빅캠프에 선발돼가지고
갔다 와가지고 다른 많은 친구들 만나면 좋겠습니다. 집에 가서도 자신의 꿈을 잊지 않고 긍정적으로 살아가길 바래. 안녕.